너무 무심하게 덤덤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이혼 재판 할 때에 뭐 그런 서류나 뭐 거기서 온 편지 같은 것도 이제 번역을 해줬다고요. 예,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게 민감한 거라 아이한테 되돌리면 안 시켜요. 저 주변에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영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키는데 그때는 변호사가 급하게 그걸 빨리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 한 번, 두 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맞냐 확인 차원에 시킨 적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 하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재판을 6차까지 갔었어요. 6차? 예. 네. 근데 이제 1차하고 3차 때 조금 졸렸는데 1차 때 특히 졸렸어요? 아 왜냐면요 맞아요. 한 시간 좀 넘게 판사하고 이 변호사하고 영어로만 주고받아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손등을 엄청 꼬집었어요. 그 집에 왔더니 민서 엄마 손등 그게 뭐야? 이렇게 봤더니 피멍이 들 정도로 아 진짜 너무 그때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가장 불편한 건 뭐예요? 영어를 못해서. 저는 이제 예약을 잡을 때도 스케줄을 우리 딸 학교 끝나는 시간이나 빈 시간에 맞춰서 병원을 가든 관공서를 가든 그러면 제가 제 스케줄도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파트타임을 일하는데 빠지고 가게 되고 얘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이제 영국의 손님들이 불신하는 거 영어를 못하니까 저의 실력을 불신하는 그것도 힘들고 마트 갔을 때 음식을 사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상에 있어요. 그럼 그것도 가서 말하고 무차하게 하니까 그쵸. 그래서 잘라내고 고기만 먹기도 하고 좀 공부하실 생각은 없어요? 맞아요. 노력을 해보시면 되죠. 저도 나름대로 해요. 하기는 그 이제 뭐 써가지고 이렇게 보고 단어 걸어다니면서 외우는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영어 레슨을 이제 한 두 번 정도 했다가 시간이 없다고 끊었어요. 어머니가? 네, 유튜브로 틀어놔서 본다고. 근데 그것도 한국말이어서 영어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쟤는 7시간씩 외국 애들하고 하니까 되잖아요. 저는 지금 한국 사람하고 저 외국인 친구도 하나도 없거든요. 아,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보시면 되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쪽 동네는 아는 사람 없는데. 어머니 말씀이 잘하시는 게 남자친구를 쉽게 뭐 사귀거나 그러면 금방 언어를 배우니까 어머니 그 연극 남자친구 생기면. 제가 영국에서도 소송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올 5월에 끝났는데 지금까지 있었다고요? 아니 사과를 정중하게 사과를. 네, 죄송합니다. 그럼 한국말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상인씨를 사귀어보는 건 어때요? 뭐 이미 말을 할 수 있어요? 좀 엄마 때문에 약간 눈치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좀 창피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parents meeting이 그 선생님 학부모들 미팅. 네. 예. 근데 엄마가 영어를 못하니까 고개만 푹 숙이고 그 눈은 책상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질문을 물어볼까 봐. 그러면 그때 조금 창피했었고 생일 파티 친구들이랑 끝나면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외국 친구들이랑. 그리고 저 연락처도 주고 받아야지 걔네 친구들 집에 가서 놀 수도 있고. 근데 그러게도 저는 엄마가 그냥 나와버려요. 말을 많이 시켜요, 이 사람들은. 영어 못한 거 아는데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냥 피해서 딴 데 보거나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요. 오해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근데 민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기까지는 사실 엄마가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그 학비도 대주고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민서가 이렇게 지금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거든. 그냥 엄마를 옆에서 내가 좀 케어해줘야 되겠다. 내가 옆에서 계속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그랬어요. 엄마 위해서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근데 저는 엄마가 그러니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예 노력 자체를 안 해요. 엄마한테 충격 요법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안 해준 적도 있어요? 아 이번에 올 때 공항에서 이제 직원이 저를 붙잡고 뭐를 물어봤거든요. 민서가 먼저 통과하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저를. 근데 애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보고 뭐 짐이 많다,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이 깜깜해가지고 미아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충 통과해서 내려와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겠다.
그래서 화를 좀 냈어요? 예, 좀 심하게 냈어요. 그때 아, 진짜요? 뭐라고요? 너 그렇게 가면 어떡해?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냐고.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데 버리고 가냐. 엄마가 저 먼저 가래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냥 가면 되겠구나 해서 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화를 냈어요. 아, 엄마 가라고 했던 거죠? 네, 엄마 가라고. 아니, 처음에는 가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잡혔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짐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야 되는데. 잡히면 제가, 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너무 서운했어요.